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응급실을 부른 가수 이지입니다. 노래는 정말 유명한데 가수분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볼 수가 없었어서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뵈러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응급실이라는 곡을 아마 노래방에서 안 부른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역대 1위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네, 그래요? 네, 태진에서 연락을 해줬... 아, 그래요? 네. 그럴만하다는 생각. 네. 왜냐면 갈 때마다 그 인기 차트에 계속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떨어진 적이 없어서 지금도 어디를 가든 모든 전 국민이 대창을 해주니까. 만 들어서 사람들이 울컥하는 이바보야 하는 순간은 사람들 난리 나고 이절은 거의 안 부르고 이절은 네, 이절을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옛날 남자친구들이 많이 불러줬을 거고 댓글들이 민수 오빠 잘 지내? 나는 애 놓고 잘 살아 뭐 이런 거 있어. 애 놓고 난 이제 애 둘 엄마가 됐어 막 이런 거 있어. 옛날에 노래방 갔을 때 이 노래 불러주던 그 남자친구들 또 떠올리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추억도 없고 막 그런 게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곡은 너무 많이 부르고 했지만 뭐 얼굴 없는 가수 타이틀이 좀 붙고 이랬을 때 자동차를 한번 사러 갔는데 딜러를 만났잖아요. 딜러를 만났는데 저보고 뭐 하냐, 그냥 음악 한다 그랬거든요. 아, 나 요즘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아 이 노래 맨날 부른다 이런 거. 그래서 노래가 뭔데요? 이지라고 말도 안 해. IGIE 응급실을 제일 많이 부른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지인데.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필리핀을 이제 놀러 갔어요. 가족들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틀어주는 분을 한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DJ 같은, DJ 같은 느낌이죠. 근데 오자마자 한국말로 제가 한국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는데 응급실을 부르는 거야. 응급실을 부르는데 한국 사람처럼 부르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내가 여기 가수가 여기 있잖아. 근데 첫 곡은 응급실을 딱 부르는데 이거 뭐지? 필리핀에서 내 노래를 첫 곡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응급실만 부른다는 거야. 한국 사람처럼 부르는 이유가 발음까지도 발음까지도 기억해가지고 제가 이지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네, 거짓말하지마. 장난치지 말라고. 어떻게 필리핀에서 만나겠냐, 자기가 맨날 부르는 노래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너 같으면 있겠냐? 이런 약간 그리고 노래방 가면 신기한 게 릴레이로 누가 한 명이 응급실을 이 방에서 불렀다. 방마다 한 번씩 다 불러. 맞아. 그게 개조하는 것처럼. 맞아. 한 2주 정도 전에는 우리 뭐 정국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후배인데 극정치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많이 불러주셔도 아 원곡이 좋다 이거 이게 너무 아 감사합니다. 근데 BTS는 아닙니다. 예? 아, 유독 조심하시네요. 큰일 납니다. 예. 곡이 이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 수익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저작권 뭐 인적권 하면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저희 권리를 다 누구한테 양도를 했나가지고 맡겨놨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그걸 알아서 이름을 다 저희 명의로 바꿔가지고 사실은 응급실은 어마어마하죠. 많이 이거는 사실은 역대 1위 하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노래방에서 예. 저작권 협회에서도 막 1등하고 이런 해도 있으니까 막 저희 4명이 반지하 빵을 구했어요. 한 200에 15만원짜리 2층 침대를 두 개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알바를 했죠. 알바를 하고 저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고 다른 멤버들은 뭐 쌀국수집 뭐 이렇게 다 알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맥주를 막 이렇게 서빙을 막 하고 있는데 SBS 인기가요에서 음원 차트가 1등인 거야. 이지가 1등인 거야. 그래서 난데 저거. 그러니까 저는 여기 호프집에서 서빙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데 노래는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이제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야 이건 무슨 일이냐. 나는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오시더니 숙소를 다시 구해놨으니까 다시 들어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란 게 참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 네. 아니 응급실이 그렇게 빵 터졌는데 왜 후속 활동이 좀 없었지? 사실은 응급실은 이미 1등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다른 곡을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뮤직비디오도 캐나다 가서 1억을 들여서 찍어왔거든요. 예, 투자를 받아서. 네. 근데 한 번도 못 틀고 그러니까 돈을 다 썼대요. 저희 이름으로 이제 어떤 대표님이 네. 투자를 받아왔어요. 왔는데 네. 이제 그 돈을 이제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돈이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 돈이 다 어디 갔어? 확실히 잘 되고 야 이제 이지 잘 되겠다 다음 곡에 우리가 투자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끌어왔는데 그 돈이 이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고 그
투자자분은 이제 저한테 자주 찾아오시고 어떻게 된 거야? 돈은 또 어디 갔나? 저희는 정말 가난하게 다녔죠. 진짜 차도 없이 다니고 막 이런 것도 많았고 공연을 가도 악기를 그 많은 악기를 다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 좀 사이가 저희가 좀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좀 자꾸 이제 계약 문제 때문에 또 걸려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은 활동을 못하게끔 막았어요. 회사가? 네. 니들이 활동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두겠냐. 이지 새끼들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거의 완전 막혀버리는 그때는 방송국 쪽에 PD님들하고 엔터하시는 분들하고 엄청 서로 친하게 엄청 그리고 엔터하시는 분들도 유명했던 대표님들은 다 서로 친해요. 방송이 그렇게 잘 들어오던 거예요. 어느 순간 일이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행사도 계속 있었는데 아예 안 들어오고 사실 그때 저한테는 딜이 많이 들어왔었죠. 사실은 약간 계약금도 억대로 엄청 큰 돈을 네. 주겠다고 한 회사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당시에 문제는 이거였어요. 밴드로는 못하겠다. 밴드는 아무나 갖다 써도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고 돈도 많이 들고 다 행사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컬만 계약을 하자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돈 엄청나게 준다는데 한번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막 이런 일이라는 일이 있다. 아버지가 막 니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고 했는데 야, 돈 얼마에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거는 솔직히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 아버님이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죠. 근데 아버지도 지금 후회하실 거예요. 아 지금은 또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후회를 하는 게 일단 돈을 받고 네. 제가 케어하고 후를 도모하면 되는데 단지 어린 마음이 있는 남자는 의리지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너무 가난해진 거야. 멤버들은 절 믿고 정말 열심히 같이 했는데 제가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인으로서 가수로서 좀 더 많이 살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소년가장 느낌으로 생활도 해야 되고 멤버들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맨날 투자자들 많이 만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던 술 마셔야 되고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네 형님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잠수 타고 안 해주고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대표 느낌으로 음악에만 더 몰두를 했었어야 됐는데 성대결절 신화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정말 죽고 싶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안 그래도 방황하는 시기인데 성대결절보다 성대 폴립인데 물혹이 성대에 생기는 건데 엄청 컸죠. 엄청 커가지고 수술로 두 번을 그래요? 예바보야 이렇게 되는 제가 이제 보컬도 오랫동안 노래하려고 보컬 이제 재활도 코치 선생님하고 재활도 많이 하고 진성님의 요즘의 근황은 좀 어떻게 음악학원은 오래 했는데 코로나에 큰 상처를 입고 코로나에 다 망했죠. 예. 저희가 역삼동에서 강남에서 좀 크게 학원을 했었는데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2년 넘어가니까 네, 규모가 크니까 이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빨리 접고 나가는 게 낫는데 이제 보증금 이런 거 다 하나도 없고 권리금도 하나도 없고 에어컨만 240만 원 받아서 나왔으면 에어폰만 다 팔아가지고 아, 역시 자녀분들은 지금 나이가 6살, 5살, 3살입니다. 솔직히 키우기가 돈이 엄청 들거든요.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냐고 없다고 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공익 광고 찍는다고 그래서 응급실을 개사해서 그래서 광고를 찍고 막 이러면서 또 약간 응급실이 참 큰일한 게 이렇게 큰 히트곡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이 또 20주년이거든요 또 리메이크 앨범도 좀 생각하는 여러 곡들도 있고 좀 이래서 좀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앨범 활동을 또 많이 하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행사장에서 보면은 언제든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